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2020년 새해가 밝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 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 2020년에도 이재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큰절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나이, 욕, 쿠다리, 한방.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0칼로리 특집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또 왜?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찔 수가 없다는, 칼로리가 없는 0칼로리 음식들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해를 기념해서 조금 새로운 걸 먹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네, 이제 또 새해가 밝았기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네, 뭐 또 먹어야죠. 네, 나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이 먹는다. 자,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4, 3, 2, 1, 2020년! 예. 아이고, 우리 만두 2살 됐네, 이제. 우리 10살 됐죠? 우리 쿠키 9살 됐죠? 여보, 한 살 더 먹었네? 축하해. 자, 제가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데 아, 뭐랄까, 여러분, 그 식감으로 얘기하자면 좀 곤약 젤리 그 느낌이에요. 씹는 순간 내가 지금 먹기는 싫어도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 32번째 먹는 건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써지는 것 같고,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달달하면서 되게 맛있었는데 크면 클수록 먹기가 싫어지는 이상한 맛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삼키기 싫다. 아, 그냥 못 먹겠다 이제. 아, 딱 초딩 입맛이야, 초딩 입맛. 얘는 뭐 있어야 돼. 뭐 안주라도 있어야지 좀 먹을 수 있지. 아, 라면 끼리 먹는 게 아니고 라면은 포개 먹어야 돼. 럭키넘 와인. 안주랑 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못 삼키겠어. 아, 분명히 어렸을 때는 맛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제 먹기가 싫어요. 점점 더 몸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고 점점 노쇠해지는 느낌이고, 아, 못 먹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옌병 땀병에 가다구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개나리를 봤나? 야, 이 십장생아, 귤가라 그래. 그 시베리아야, 얘라 이 시장화차야. 이 시베리아 벌판에 귤나까. 아, 욕을 먹는 거야 이번에 콘텐츠가? 친한 동생들이 있는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이곳은 핫도그 TV의 스튜디오입니다. 왈왈. 아무래도 형인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선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욕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 군대에서 하도 나한테 욕을. 아, 저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세요. 아, 부탁을 또 하러 왔습니다. 네, 예전에 많이 들었으니까 좀. 아, 원래 착한 동생들이고 욕 잘 못하는. 예의가 있고 착한 동생들인데 제가 부탁을 해서 특별하게 오늘 두 명이서 이제 형한테 그냥 욕을 그냥 하는 거야. 아, 뭐 평상시에 못하겠지만, 절대로 못하는 성격들이겠지만, 그냥 제가 형한테 욕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콘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1분 동안 신나게 그냥 스트레스 다 풀어버렸는데 오늘. 1분 동안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 두 명한테 욕을 신나게 얻어 들으면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 아, 진짜 못하겠는데. 자! 야, 이 개X야! 개놈 X가, 이 X. 똑바로 안 해, 이 X. 이 개놈 X. 똑바로 안 써, 똑바로 써. 아, 진 새끼, 생긴 거 보면, 이 X. 같이 입고 싶어. 왜 이렇게 저녁하고 막, 이 X. 뭐. 쌍놈 새끼, 얼굴 왜 X. 진짜. 얼굴 왜 이렇게 X. 새끼, 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까매, 이 새끼. 뭐야? 까만 건 나한테 한 거. 이 쌍놈. 왜 X. 완전 욕하네. 그래? 야, 머리는 뭐지 뭐? 어디서 자른 거야? 누구한테서 잘라온 개 많이 처먹고 빨리 죽어라 이 개. 이 맛이 어쩌냐 이 개. 야 이 씨마 죽인다고 이렇게 개가. 이 깜빡하고 있네. 기분 나빠? 사무실에다 부질러 버릴까 보다. 새끼 화재 보험 들었냐 이 개. 야 화재 보험 두둑히 들어놔라. 나도 진절나게. 여기 스테이크도 시발 아, 아 수고들 하셨고요. 예. 수고들 하셨고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준아 예. 이리 와봐. 예. 예요. 재현아 예예 너 나와봐. 아 예예 예.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1분 동안 제 친한 동생들한테 욕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쫄깃쫄깃하긴 해요. 되게 찰지기도 하고, 뭔가 좀 찰떡 같은 식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맛은 또 이게 그닥 그게 막 넘기고 싶은 뭐 그런 맛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뭐 욕을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한 거지만 맛으로 굳이 표현을 해드리자면 엄청나게 써갖고 삼키기 싫은 가루약을 머금고 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느낌. 진짜 뱉어버리고 싶고 별로 먹기 싫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몸에 그러니까 먹고 삼키면은 굉장히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 너네 그런지 마. 내가 이상하잖아. 야 너야 야. 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뭐 잘되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바로 그거 쿠사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을 먹으러 온 이곳은 제가 소속돼 있는 MCN인 다이아티비 사무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다이아티비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실 분은 우리 엄마도 안 하거든요. 이분은 자주 하세요 저한테 잔소리를.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대권님.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바빴잖아요 지원님. 바쁜 게 왜 바빴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뭔가 네. 부족한 게 없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네. 보면 좋을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네. 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은 네. 그런 네. 고민이 한 번씩 들잖아요. 갑자기 뭔가 불현듯 유튜브를 네. 계속 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잘 될까 이게? 그리고 후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약간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영상 올릴 때마다 불안해요. 그렇죠. 4분기가 네. 작년 4분기가 더 좋았어요. 올해 4분기에 비해서 재호님 작년에 영상들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재호님은 네. 일상 채널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먹방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되게 비정상적으로 유튜브 AI가 푸드 채널로 인식을 해버렸나 싶어요 진짜. 채널을 보다 보니까 네. 채널 옆에 두 개 구독해주세요 하트표 같이 붙여놓고 이 두 개 뭐예요? 하나는 강아지 채널 제 채널에서 어떻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먹방이나 이런 리뷰 같은 걸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네. 어차피 지금 1년을 넘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제 생각도 개판 5분 전에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하나 만드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저도 구독 안 했네요. 어?
플레이 제이 이거 영상이 3개 말고는 없으시는 3개월 전에 올린 거 이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유가 남으면은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게임을 해서 그걸 편집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메인 채널 하다 보니까 바빠지고 이러면 또 게임할 시간이 더 없네요.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혼자 하세요. 길어진 콘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올해 20분 넘어가고. 네. 그런데도 지금 평균 조회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는 네. 사실 되게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뭐 성장을 해나가는데 뭐 나쁘지는. 아 그럼요. 지금 네. 잘 하시고 있으시고 네. 먹방 채널로 아. 되게 자리를 잘 잡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일상인데.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MCN인 다이아TV에 와서 저희 담당자 대건님께 잔소리를 먹어봤습니다. 이게 이걸 제가 먹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냥 먹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조금 액체 느낌이에요. 액체가 배틀라 그래도 조금은 남아서 입안에서 삼켜지잖아요. 그래서 맛은 먹방 채널이 아니냐 게임은 왜 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살짝 좀 씁쓸하기도 한데 또 칭찬을 해주시면은 또 단맛도 살짝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홍삼의 느낌이 아닌가 꿀 섞여 있는 거 건강한 기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니까 그럼요. 네. 살짝 씁쓸하네요 근데.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마지막 음식입니다. 아 최대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방 먹자. 따라만 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방을 먹어볼 건데 어떻게 한방을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요거 죽빵을 한 방을 먹어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께서 속이 시원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또 한 방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뭐 어디 가서 뭐 맞을 짓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이게 식감이 좀 특이합니다. 좀 딱 한 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입 안쪽에 살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이빨에 부딪혀요. 예, 그러면서 이게 식감이 상당히 탄탄하고 진짜로 단단하고 좀 투박한 식감입니다. 아픈 것도 있는데 기분이 더러운 게 일단 먼저 이게 툭 들어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녹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싹싹하다. 이거 좀 먹는 순간 기분이 좋지는 않고 입안이 애리네요. 입안이 조금씩 아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따끔한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JJ의 도회먹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0칼로리 음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먹은 것 중에 나이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는 일이 없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2020년을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큰절 올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군들 안녕히 계시길.